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미사는 부모님의 평안한 안식을 위해서 김은숙 헤드퀴 씨가 그 다음에 오진주 세실리아를 위해서 최마리안나 씨가 생미사를 드리셨고요. 그 다음으로 최마리안나 씨가 최율리아의 가정을 위해서 이지연 프란치스카가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만은 청원을 하셨습니다. 강은나 바울라 씨께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서영애 막달레나 씨께서 손자 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미사를 드리셨고요. 그 다음에 익명 한 분이 미사를 봉헌하셨고 윤정남 마리안나 씨가 감사기도 감사의 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박준서 가정과 순례자 모두에게 주신 은총에 감사드리면서 미사를 봉헌하셨고요. 이 베네딕토 씨께서 이 베네딕토와 유 베로니카의 가정을 위해서 가정미사를 신청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숙진 아델라 씨가 가정의 건강과 평화를 위해서 가정미사를 신청하셨고요. 그 다음에 정의 엘리사벳 씨 수녀님이 김순희 대례사와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여 제 탓이여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가족을 자애로이 지켜주시고 천상 은총만을 바라는 저희를 끊임없이 보호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유랑기 상건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부는 가운데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펼치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는 하늘이나 아래로는 땅 그 어디에도 당신 같은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당신 앞에 걷는 종들에게 당신은 계약을 지키시고 자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도 당신을 모시지 못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집이야 오직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저희 하나님, 당신의 종의 기도와 간청을 돌아보시어 오늘 당신 종이 당신 앞에서 드리는 이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의 눈을 뜨시고 밤낮으로 이 집을 곧 당신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머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이곳을 살피시어 당신 종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또한 당신 종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부디 당신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님, 당신 계신 곳을 사랑하나이다. 만군의 주님, 당신 계신 곳 사랑하나이다. 주님의 드락을 그리워하며 이 영혼 여위어 가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 몸과 이 마음 한성을 올리나이다. 만군의 주님, 당신 계신 곳 사랑하나이다. 당신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만군의 주님, 당신 계신 곳 사랑하나이다.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보소서, 저희 방패이신 하느님, 당신 메시아의 얼굴을 굽어보소서. 만군의 주님, 당신 계신 곳 사랑하나이다. 당신 뜰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첫날보다 더 좋사옵니다. 하느님의 집 문간에 서 있기가 악인의 천막 안에 살기보다 더 좋사옵니다. 만군의 주님, 당신 계신 곳 사랑하나이다. 알렐루야. 주 하느님, 당신 법에 제 마음을 기울이게 하소서. 자비로이 당신 가르침을 베푸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을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앉으십시오. 외국 사람들도 들어 계시고 또 한국 분들은 우리 뿐인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강론을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설자의 해설하신 바와 같이 세계 병자의 날입니다.
뭐 프랑스 루르드의 성모 발현에서 비롯되었고 또 성모님께서는 1858년부터 2월 11일에 루르드에서 여러 차례 벨레데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교황이죠. 다 우리가 기억하는데 요한 바울 2세 교황은 1992년부터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28년 전부터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인 이 발현 첫날을 세계의 병자의 날로 지내도록 하셨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왜 병자의 날을 지내고 있는가? 우리가 많이 일상 살아가면서 고통도 겪고 아픔도 많고 또 손해도 많이 봐요. 그러나 병자들이 비교해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두 눈으로 잘 본다는 거, 코로 냄새를 잘 맡는다는 거, 잘 먹고 잘 잔다는 거 다 기적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어요. 사실은 이 병자들에 비하면은 뭐 비록 나 혼자만 그렇게 상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말은 안 해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실감을 가지고 속이고 숨기고 살아가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생이라는 글자를 한번 풀어보면은 소우자의 외나무다리 일자입니다. 네 발 달린 소가 외나무다리를 거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것도 일생이라고 했잖아요. 외나무다리가 두 개가 돼요. 외나무다리는 한 나무를 딱 잘라서 크건 작건 간에 계속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면 절대 안 돼요. 헛디디면 급류에 쓸려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각자가 지닌 인생의 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 은총으로 그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도 불구하고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우리가 말로만 듣던 파티마 성지에 와서 미사를 드리고 있어요. 뭐 감격적이고 또 가족끼리 온 분들이 꽤 많아요. 얼마나 큰 은총을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세계 병자의 날을 우리가 미사를 기념하면서 정말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한번 반성해야 돼요. 혹시 마음속으로라도 병신 육갑한다, 혹시 저주하지 않았는지 불편해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 도와줘야 돼요. 아우스팅 성인께서는 왜 완전한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부족한 인간을 목숨까지 바쳐서 구원하시는가? 완전한 사랑은 부족한 사랑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느님의 자녀라면은 정말로 주변에 있는 부족한 사람들, 가족 중에도 또 친구 중에도 직장 생활하면서도 부족한 사람을 채워줄 수 있는 헐뜯고 왕따시키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항상 선을 빌어주고 베풀어주고 너그럽게 감싸주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오늘 특별히 각오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지순례 동안도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배려하고 항상 웃으면서 즐겁고 복받는 그런 성지순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시여 주님이라 부르신 나를 땅 가꾸리며 주님께 나 자녀 생명이 되시게 되겠소서. 참여하셨으니 물건 쓰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빵과 포도주를 마련하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주셨으니 이 예물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으니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백성을 아버지께 모아드리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는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다가 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우리 순례객들의 조상과 부모와 친척과 은인들도 생각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뱃피리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면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아치디 그리스도.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 모두 같은 빵과 같은 잔을 나누어 먹고 마시게 하셨으니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기꺼이 인류 구원에 앞장서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가서 하느님을 찬양합시다.